자,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 자, 지수 법칙입니다. 일단 이 지수 법칙은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개정판 수학은요 누가 배우는 2015 개정 2015 개정에 52가 수원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거의 첫 번째 단원이 지수로고, 근데 이 지수 로그는 치우고 일단 모르니까 지수라는 파트에 들어가버리면 이게 다 나와요. 다시 그러면 그때 돼서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또 힘들겠죠. 어차피 해야 될 거 지금 하는 게 맞단 말이야. 알겠어? 자, 일단 이겁니다. 밑이 같다면 지금 전부 다 밑이 같다는 조건 안에서 묻는 푸는 거야. 그리고 A는 전부 다 양수로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 계산상으로 할 때. 근데 여기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음수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실수로 나왔는데,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하면 얘는 붙여 더한다. 이거 내용 이해됩니까? 원리를 딱 알고 있어요. A의 3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뭔데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한 놈이랑요 곱하기 A 곱하기 A 한 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는 A가 총 몇 번 곱해진 거하고 똑같아서요 다섯 번하고 똑같아서 A의 5제곱. 그러고 보니까 얘는 뭐 나온다? 3단 이꼴이네. 그래서 아 이거 나오면 뭐 해라? 더하기로 바꿔라. 이거였잖아, 맞지? 얘 알고 있었죠? 지금 뭡니까? 자, 일단은 이런 거였어. 그러면 얘는요 갈로 나오면 곱하래. 얘는 뭐예요? 일단 그냥 한번 해봅시다. 2의 3제곱의 제곱이래요. 쌤 이거는요 2의 3제곱을 몇 번 곱해요? 두 번 곱해요. 근데 앞에 1번 성질을 따라가면 얘는요 2의 3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럼 2의 얼마 돼요? 6수 맞죠? 아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2 곱한 3하고 똑같네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나오네요 라고 만들어진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얘 분배입니다. 생략할게요. 이거 1이니까 뭐 곱하면 1이 나옵니다. 4번도 분배입니다. 이거 1, 1이니까 곱하면 n승, 곱하면 n승. 이거 성질 따라서. 그럼 얘는요? 5번은 쌤이 따라 나와라 했던 다르게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면 조금 익숙해지라고 숫자 개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A의 6승 나누기 A의 제곱 됐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곱하기일 때 뭐였어요? 지금 위에 지수끼리. 더했죠. 그러면 나누기일 때는 당연히 뭔데요? 뺀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 얼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는요? 0제곱이죠. 맞지? 맞나? 근데 이게 1이라는 걸 어떻게 끼워 맞춘다? 왜냐하면 쌤 얘랑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것끼리 나누면 1 아닙니까? 5 나누기 5는 1이고요. 3 나누기 3도 1이고요. 맞죠? 똑같은 거 나누니까 1인데 지금 빼기로는 뭔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일단 그래도 해보자.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이거죠. 맞죠? 이거는 정수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고 자연수로 나오는 케이스죠. 맞죠? 근데 이렇게 나와도 나는 이렇게 풀어준다. 왜? 이게 훨씬 나중에 익숙함을 느낄 거니까. 이겁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역. 이거는 지금 뭔데요? 숫자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마이너스 붙으면 이것이 뭐예요? 역수예요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란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뺀 숫자가 이거 봐. 마이너스 뺀 거 A의 4승 이거 역수하면 돼요. 그러면 쌤 얘는요 봐봐 2의 0제곱은 1이래. 2의 2제곱은 2의 1제곱 얼마인데? 2. 2의 2제곱은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죠? 2의 1제곱이 뭔데? 왜 2예요? 왜? 2를? 오케이. 2의 제곱은요? 오케이. 그럼 2의 0제곱은요? 2를? 안 곱했어. 근데 네가 지금 말한 거에 전부 다 주어가 다 빠졌거든. 어디에? 1에다. 1에다가 2를 한번 곱한 거고요. 얘는 1에다가 2를 두번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1에다가 2 안 곱했으니까 그 1이죠. 말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 빼라 이 말이야. 이런 거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뭐 말하는데 빼기 하면 안 돼요. 단 지수에 음수가 나오면 뭐로 한다? 역수해라.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다항식 곱셈도 힘드네요. 쌤 다항식 곱셈 얘는 뭔데요? 그냥 하나씩 분배 하라는 말입니다. 별거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으면 짜증나죠?
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곱셈은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도 있지만 중요한 뭐도 있다? 분배법칙도 있죠. 그래서 중3 때 인수분해도 했고, 맞죠? 이게 있어야 식이 간단해지고 계산하기가 편해집니다. 알겠니? 분배법칙도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왜 정리하래요? 갈로가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푸는 거 맞죠? 하나씩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거 풀면 얼마 돼요? A에 예. 2, 3, 6. 어, 2입니다. 이게 잘 작죠? B에 3, 3, 9. C는요? 3 곱하기. 얘는요? B에 3제곱 곱하기 C에 2, 3, 6승. 나누기 A에 4제곱, C에 4제곱. 맞죠? 그냥 바로 맞아. 뭐, 나누고 역곱하고 할 필요 없고. A만 정리하자. A 6, A 4. 뭔데요? A에 6 빼기 3입니까? 왜냐면 나누기 앞에 4이거든. 빼야 되죠. 그럼 A 제곱이네. 맞죠? B는요? 9. 곱하기니까 더하기가? 9 더하기 3. 어, 12. 그냥 9 더하기 3. 해서 B에 12승. C는요? 3 더하기 6 빼기 4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C는 3 더하기 6 빼기 4.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끝! 2번 봅니다. 2번은요, 숫자까지 나왔네. 좀 귀찮아, 너. 해봅시다. 4분의 1의 3제곱 y제곱. 나누기. 자, 이게 계산하자. 36분의 1 맞나, 이거? x는 4마리. y는 2마리. 곱하기.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 3번 곱하면 8. x 3제곱 3번 곱하면 9승. y는 6승. 맞죠? 그냥 갑니다. 일단 이런 거 할 때 헷갈리지 말고 구호만 먼저 봐. 구호만 먼저 풀풀만 뭐 나와요? 마이너스. 숫자 볼까요? 숫자만 계산한다. 4분의 1 나누기 36분의 1 곱하기 9는 했으니까 8. 맞아요? 정리합시다. 이거 역수하면 곱하기 뭐로 돼요? 약분하면 얼마 돼요? 8. 오케이. 편하는데. 그 다음에 x 계산할까요? x. 자, 얘는요, x에 3. 나누기니까 뭐 한다? 빼기 4. 곱하기니까 뭐 한다? 오케이, 이게 끝이야. x에 8승. y 계산해볼까요? y는 뭐? 제곱. 나누기니까 뭐 한다? 뺀다. 2. 곱하기니까 더한다. 얼마를? 6을. 계산하면 y에 6승이니까. 맞죠? 쭉 적으면 되는 마이너스 72x 8승 y에 6승. 됩니까? 할만하죠? 그 다음 봅니다. 나 옛날에 한번 해봤던 거라서 기억이 나겠지만 좀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귀찮거든. 그래도 해봅시다. 어쩔 수 없어. 원래 반복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내용을 알든 모르든 한번 배웠든 안 배웠든 두 번 보는 거는 지겨워요. 어쩔 수 없이. 자, 합시다. 분배법칙 알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봅시다. 한번 얼마 돼요? 6x 4제곱. 이렇게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x 제곱. 자, 쌤 풀 때 약간 다르게 풉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한다? 요거 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요거 풀면 얼마 돼요? 플러스 2x. 플러스 2x. 맞지? 아직 차수 다 같은 거 없다. 그 다음에 얘 풀면 얼마 돼요? 플러스 9x. 어, 그럼 난 이렇게 적어버려요. 왜? 나중에 동량 계산할 때 헷갈리니까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근데 애초에 적을 때부터 얘 밑에 적어놓으면 되죠. 같은 것끼리만. 얘 계산하면 어, 숫자는 없으니까.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네. 답 얼마인데? 6, x 4제곱. 네, 요거부터 적을게요, 차수. 내림 차순이라고 이거 보고 하고. 오케이. 2번 볼게요. 쌤, 2번 어떻게 됩니까? 또 합시다 하면요. x 4제곱. 곱셈 공식이 외워져 있으면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인수분해 파트 나온다면 얘하면요 플러스 2x 제곱 y. 오케이. 얘 풀면요 플러스 4x y 제곱. 그다음 얘 풀면요 마이너스 2x 제곱 y. 지금 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4x y 제곱. 얘 풀면요 마이너스 8y
세 제곱. 그럼 막 헷갈릴 필요 없이 다 따라가죠, 어차피 이거. 되나? 3번 더 할게. 뭐니까? 문제도 적으세요. 자, 3번. 2x-3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됐니? 정리합시다. 어떻게 해요? 2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어, 이 줄 맞추는 거 어렵지 않죠? 라인 맞추는 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없으면 옆에 얼마? 이거 아닌가 이거? 플러스 6y. 나 잘못했나? 맞지? 어, 이렇게 하면 x y 정리합시다. 얘 하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xy가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2죠. 맞지? 이거 식이 길면 길수록 이게 훨씬 빠릅니다. 알겠어요? 혹시 저번에 이런 데서 이렇게 해주더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5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계수를 구하라. 맞지? 자, 이제 우리 이런 거 다 아니까 쌤 필요한 거 맙시다. xy 계수 구하라 하면 뭐랑 하면 돼요? x랑 y랑 또는 xy랑 상수랑 뽑아야 된다. 맞지? 근데 여기 xy 계수 없어. 없어.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뭐예요? 여기 x랑 여기 y랑 계산할게요. 그럼 어때요? 1xy가 여기 y랑 여기 x랑 곱할게요. 뭐 나와요? 맞아요? 끝났네요. 계산하면 얼만데요? 마이너스 어 1xy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됩니까? 자, 2번 약간 그래프처럼 합시다. 2번 자 3x-x-kx-4k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총합을 구하라. 모든 항의 계수 구하라 하면 뭐 하면 돼? 다 풀면 되죠. 맞지? 근데 그래 풀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상수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수항을 제외한 걸 구하라 하면 어차피 지금처럼 구하고 상수항을 빼주는데 일단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총합은요 딱 그냥 이겁니다. 맞아. x1대1입니다. 자, 이걸로 끝납니다. 자, 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잘 봐봐. 쌤, x 플러스 1의 제곱 풀면 얼마 나오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왔죠. 이 개수 다 나오면 얼마 돼요? 1, 2, 1 다음에 다 됩니까? 근데 이 개수가 뭔데? 요 앞에 있는 얘들 아니니? 맞지? 그러면 이거 때문에 이거 헷갈리는 거잖아. 맞지? 이거 안 헷갈리라 하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1 다음 2 다음 1이야. 애초에 그럴 거면 풀지 않아도 성립합니까? 되죠? 1 집어넣으면 1 다음 1의 제곱이니까 얼마? 4. 그러니까 얘가 뭔데요? 1 집어넣고 풀면 이거 된다. 이걸 다 갖다 풀고 있으면 그 망한 케이스예요. 알겠니? 그러면 1 집어넣으면 2번 전개하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앞에 거 2 곱하기. 자, 갈로 합니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 이거 했더니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혼자 미친 척 하면서 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얘 계산하면 1-5K가 되겠나? 여기 2부터 있네? 이게 마이너스 18이네요. 자, 계산 능력 봅니다. 쌤이 같이 하면서. 양변 2 빼면요. 2로 나누면요. 1-5K는요. 마이너스 9죠?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5K는요. 마이너스 10이죠? K 얼마 됩니까? 2 된다. 이거죠. 정리됐어요? 3번. 3번 봅니다. 똑같네요. 얘는 x3제곱의 계수돼 있지. 맞아요? x3제곱의 계수돼 있네. x3제곱의 계수는요 어차피 생각해봐. 상수랑 뭐랑 곱하는 거? x3제곱 곱해서 x3제곱 나오지. 또는 x랑 뭐하면 x제곱, x제곱이랑 뭐하면 x, x3제곱이랑 뭐하면 상수랑. 이 경우 나오는 거 다 구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생각해보죠. 쌤, 이쪽에 상수랑 이쪽에 세제곱 뭐 있어요? 어,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뭡니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차, 2차 하면 3, 4가 맞죠? 2차, 1차 하면요? 2, 2죠?
3차 1차 하면 3차 3수 하면요. 4, 3이죠. 맞나? 이거 계산하면 답이죠. 답 하면 5, 12, 4, 12, 17, 16, 답 얼마? 33. 끝났고요. 두 번째 뭐 있어요? X옷을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X옷을 얘기해서 해봅시다.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X옷을 얘기해서는 X, 그렇지. 상수 곱하기 5승. 있어, 없어? 없어. 날립시다. 1차 곱하기 4차. 있어, 없어? 4차가 없어. 그럼 뭐부터? 2차 곱하기 3차. 또는 3차 곱하기 2차. 그 다음까지 없겠지. 4차가 없으니까. 끝났네. 쌤, 얘 계산할게요. 얼마죠? 2차, 3차. 2, 5, 10. 맞나? 3, 2, 16. 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26. 그래서 답은 이거 두 마리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정의되나? 요렇게 해서 정의된다. 이거 풀어봐야 되겠죠, 당연히.